민주당 새 혁신기구 수장에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이후 열흘 만에 이뤄진 조치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혁신 정권을 위임해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지만 계파별로 쇄신 과제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세한 민주당 이야기 윤건영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전화드립니다. 잘 계시죠? 네. 네, 네. 네. 자,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래경 사태 이후에 새 혁신위원장 임명이 됐는데 김은경 네. 위원장, 외국외대 교수님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이라 평가가 좀 조심스럽고요. 예. 하지만 이제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모셔왔으니까 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정치권에서는 크게 알려진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당 안팎에서는 뭐 팬덤 극복, 또 계파 갈등 이 여러 당내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적임자 맞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예. 해석이 또 다른 혁신의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가 혁신의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한다는데 당내 누구도 이견이 없고요.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하면 길이 보일 겁니다. 여의도 시각이 아니라 예. 국민 시각에서 판단하고 실천하면 저는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계파별로도 혁신이 또 역할에 대해서 해석을 좀 달리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네. 보시기에 혁신의 역할 어디까지 혁신할 수 있을지 또 정권을 받아야 될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정권을 부여한다고 했고요. 네. 혁신의 끝을 미리 재단하고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국민 눈높이로 여의도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으로 혁신에 임한다면 네.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달에 그 쇄신의총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돈봉투 의혹 얘기 또 코인 논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뭔가 진전된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쇄신의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쇄신과 혁신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혁신 기구에서 네. 추진해 보기로 했던 거라 사실 조금 시간이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근데 네. 늦었지만 늦었다는데 주저앉지 않고 다시 새 출발한다는 각오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뭐 이적 분당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 맞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의원님들이 말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아유,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두 심리적 이혼이라고 하고 심각하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이혼하는 부부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총선을 승리하자라는 목표가 같다면 네. 일시적인 갈등이나 생각의 차이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가장 논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부분입니다. 좀 네. 한중 관계 갈등 국면도 지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지금 한중 관계의 어려움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철저하게 중국 무시 외교, 즉 편향 외교를 편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보고요. 네. 즉 현 정부가 원인 제공자입니다. 당연히 싱하이밍 대사가 야당 대표 앞에 두고 정치적 언사를 한 것은 깊은 유감입니다. 국민들 그 장면 보시고 화가 많이 났을 건데요. 그러나 최소한 윤석열 정부만큼은 야당 핑계를 댈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편향 외교가 바로 문제의 발단이거든요. 아이들한테 편식하지 말라고 하고 정부가 편식 외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좀 즉각적으로 대사 발언을 좀 제지하거나 또 왜 네. 해필이면 이걸 생방송을 해가지고 다 네. 보여주었느냐 이 부분도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 입장도 궁금합니다.
저는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만났다는 사실을 비난하는 것은 속좁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일정을 준비하면서 꼼꼼하고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표 탓이라기보다는 준비했던 실무진의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지금 방중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방중 비용을 중국이 대기 때문에 뇌물성 외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정부 초청으로 가면 뇌물 받고 나라 팔아먹는 것이고 미국 정부 초청으로 가면 대우받으면서 국위 선양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잘못된 인식 자체가 지금의 한중 갈등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외교적 노력과 대안은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의 공식 외교 채널로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의원 외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네.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단체 관광 허용하라든지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편함 같은 것들을 충분히 전달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일을 민주당이 해주고 있는 건데 비난하고 있는 것은 정말 속 좁은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의힘이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민주당한테 고맙다고 어필해서 절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청와대에 이제 계셨었는데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 태양광 비리 전수조사 언급을 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감찰을 해라. 네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 정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들겨 잡는 것은 잘하는데 잡아야 할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정책을 하면서 현장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학교 무상급식 정책을 피면서 어느 학교에선가는 예산을 떼먹고 학생들한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상급식 정책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태양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은 빈대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우는 그런 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업을 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뭐 실행되거나 그 밑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고 이 사실 관계에 따라서 수사나 징계, 인사 뭐 조치까지 가능하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커질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일종의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수사하고 징계하고 사람 잡겠다는 식이거든요. 예.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앞으로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선 공무원들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전임 정부 일이라고 태양광, 원전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 불러다가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투리 잡는 것은 저는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불과할 뿐이고 정말 질낮은 정치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뭐 탓이라든지 전 정부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으시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죠.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여의도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런 행위를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시고 고향에 가서 작은 책방 열고 지역 주민들과 살고 계신 대통령님을 그냥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러 지금 뭐 수사나 이런 걸로 끌어들인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계속 여의도 정치로 호출을 하고 있죠. 호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원 인사 내용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두 차례 정도 인사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네. 다시 좀 뜨겁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정신 못 차린 거죠. 아. 자기 할 일 안 하고 음한 곳에 관심 두기 때문인 겁니다. 이번에 국정원 인사 관련 논란이 세 번째입니다.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1급 전원을 대기 발령 시킨 거죠.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두 번째가 2, 3급 국정원 직원 중에서 전임 정부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인사를 단행을 한 거죠. 네. 저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보기관 인사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철저하게 정치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 고름이 터진 겁니다. 즉 국정원이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내부에 뭔가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의원님 지금 정보위 간사로 지금 계시잖아요. 네. 뭔가 어떤 상황이 있는 겁니까 그 안에도? 뭐 국정원이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국정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핵심 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이른바 국내 정보의 부활을 꿈꾸는 이들입니다. 아하. 정보를 이용해서 권력 맛을 봤던 이들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려고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번 국정원 1급 인사의 경우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당연히 사전에 상의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보기관 인사를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몇몇 인사들의 말만 듣고 진행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뒤집은 거거든요. 결국 자기 집안 망신이고 제 얼굴에 침뱉기한 꼴입니다. 네. 뭔가 갈등이 있다라는 걸로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인사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 방통위원장 네네.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이동관 특보인데요. 네. 아직 발표는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아직 안 했죠. 내정해서 임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종의 간보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어붙이자니 부담이고 또 한상혁 위원장 가처분 신청 결과도 봐야 될 것 같고 눈치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뭐 마음의 결심은 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임명한다면 그건 바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KBS 사장 해임이라든지 방송 정학에 제일 앞에 섰던 분이 이동관 특보 아닙니까? 예. 심지어 아들의 학폭 의혹, 은폐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람이라고 임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과 한번 싸워보자. 바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 지명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겁니까? 단호히 임명을 막아야 될 거고요. 정문 과정을 거치든지 어떤 수로 쓰더라도 예. 국민과 함께 임명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적인 심각한 역풍이 불 거다. 만약에 임명을 한다면 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이영호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방통위원장의 네. 합리적인 사람은 곤란하다. 예. 이동관 같은 사람이 가야 한다. 이런 취지 얘기 이거는 어떻게 저는 이해를 그 하면 말을 됩니까? 듣고 그게 대한민국 국원지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오신 건지 아하. 보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방통위원장은 장관급 인사입니다. 예. 그 자리보다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원칙인 중심이 돼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정상적인 사람이 오면 안 된다. 그럼 이동관 특보는 우선 비정상적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혹시나 이동관 특보를 임명하게 되면 내년 네. 총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전 뭐 총선까지 멀게 보지 않고요. 아, 멀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예. 국민의 여론의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예. 국정원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에 있을 때 국정원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언론 장악을 했다라는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진보 성향 진행자나 출연자를 교체하고 프로그램 폐지 요청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 기획을 이동관 특보가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마디로 언론 장악 기술자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함노위 소속이시니까 관련 내용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하고 좀 내용이나 쟁점이 비슷한
이 최근에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2심을 뒤집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 쟁의에 관련해서 개별 노동자 책임은 조합과 동일하게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이게 노란봉투법 입법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우리 민주당이 추진해온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방향이 맞다고 예. 대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아하.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예. 뭐 누구나 자기가 지은 죄만큼 그 죗값을 치르는 건 당연한 상식인데 네. 그동안에 유독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서는 더 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대통령이 좀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법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네. 대법원이 판결 취지와 동일한 노란봉투법을 저희가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발 거부권 운운하시지 마시고 그냥 잘 수용해서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 환노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것도 다루고 있죠? 네. 사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후적인 부분. 네네. 지금 정부가 어제 처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브리핑을 가지고 있는데 뭐 괴담을 좀 불식시키겠다. 매일 브리핑을 네.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브리핑해야죠. 그동안 안 한 게 문제고요. 너무 늦었습니다. 네. 국민 앞에 진솔하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정부 여당은 일본 시찰단, 후쿠시마 시찰단의 결과물도 안 밝히고 정확한 데이터도 안 밝히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요. 네. 브리핑이 앵무새 브리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브리핑이 돼야지 지금은 중단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처럼 하고 싶을 만만 하는 브리핑이 되면 곤란합니다. 저는 도어 스태핑 버전 2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여파인지 하여튼 국내에서 지금 천일염 사재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네네. 어떻습니까? 저도 뭐 이게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어려운데 예. 지역에서 소금이 없어서 김장을 담그지 못한다라고 아하.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듣고요. SNS도 예. 봤습니다. 이런 게 뭐냐고 하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예. 이런 상황들을 정부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안전하다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